네,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요 며칠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자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부에 계신 지도부의 일원, 어느 분 하나하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부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만큼 우리 당이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는 그 같은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강서 보궐선거 참패를 통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국민께 한 번에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곡하게 혁신위원회 출범을 요청드렸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나서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을 간곡하게 설득했고, 이뇨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혁신위의 활동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간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혁신의 활동과 변화의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표정에 근심과 걱정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 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의 그 무거운 무게, 그 자리값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혁신위 출범에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어렵게 모셔왔던 그 초심처럼 혁신위원회가 더 가열차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그 모든 역할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